아니 이게 진짜 채팅창에 지금 방금 말하셨잖아요. 목소리 듣고 못 알아보나라는 말이 있는데 나 진짜 내 고등학교 아니지 내 일평생 친구라 할수 있어. 예전에도 썰을 푼 적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그 친구와.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거의 연락이 끊겼거든. 왜냐면 이제 대학교를 다른 데로 갔어. 멀리 갔단 말이야. 연락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끊겼죠. 그리고 이제 내가 딱 방송 기점으로 딱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딱 끊었을 때가 있었어. 그때 당시는 방송이라는 그 시각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. 분명히 말을 했었으면, 아니, 대학교 잘 나와놓고 무조건 졸업만 해도 이거는 취업할 수 있는 과인데, 왜 머나먼 길을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듣기 싫었어. 왜냐면 내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.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끊고 이제 저는 저대로 방송 열심히 하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대로 열심히 살다가 방송 딱 끝내고 새벽이었나? 이제 연락이 온 거야. 문자로, 럭키야, 너 방송하고 있는 거 알아. 근데 난 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까지만 딱온 거야. 난 근데 거기서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. 이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. 걔 성격상 이럴 걸 절대 보낼 거 아닌 걸 알거든 나는. 이유를 도저히 몰랐거든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연락을 받자마자 울었어요 엄청. 왜 울었냐면 미안해서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살기 바빠가지고 애들한테 되게 소홀하게 그렇게 연락을 끊은 건 팩트잖아.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울면서 제발 전화 받아달라고, 제발 한 번만 연락을 좀 하자, 전화 받아줘 했는데 친구가 계속 거절을 했어. 받기 힘들다고 좀 자기도. 근데 제가 약간 계속 받아달라고 한 번만 목소리 듣자 해서 이 친구가 착해가지고 받아준 거야. 받자마자 에에에 하면서 울었어. 그러니까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너왜 울어? 알고 보니까 친구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이미 성인이 된 거야 걔도. 약간 되게 이상하더라.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그렇게 막 다니면서 소녀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이라는 걸 하고 술을 한잔 걸쳐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냥 연락을 한 거래. 물어봤어요.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다른 스트리머 대기업 분의 방송을 보고 있었던 애인 거야. 그래서 트위치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이제 막 다른 방도 좀 구경을 했는데 내 방을 봤나 봐 그때 하필. 근데 나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제 난 거지. 그래서 확실하게 이미 마음을 굳었대 그때. 아 럭키구나. 뒤에서 멀리서 많이 바라봤대요. 열심히 하고 있나 나. 그리고 연락을 안 했대. 그냥 모른 척 하려고. 근데 이제 술이 좀 들어가고 응원까지만 하고 싶어서 보낸 건데 내가 이제 눈물 버튼 눌려가지고 에이,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된 거야. 나중에 만나자라는 말은 하긴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. 마지막 말로 나한테, 야, 이 기집애야,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연락 안 해도 되니까 결혼식 때는 진짜 불러줘야 된다 하면서. 아 저거 내가 에이, 무슨 결혼이야, 한다 해도 너는 꼭 부르지 이러면서. 그러고 이제 연락은 다시 끊기긴 했는데 좀 제일 많이 보고 싶은 친구긴 하죠. 왜냐면 나도 용기를 못 냈었거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 자체를. 지금은 물론 연락 안 하긴 하지만 그 친구 말대로 진짜 내가 만약에 큰 좋은 일이 생겨서 친구들을 부르는 순간이 오면은 난그 친구 부를 것 같아. 여러분도 혹시나 이 얘기를 다 듣고 본인도 뭔가 망설이는 애매한 그런 사이가 있으면 본인이 먼저 다가가세요. 진짜.